자, 이거 뭐 먹으러 왔어요, 우리? 바베큐 먹으러 왔어요. 자, 그럼 빨리 먹으러 갈까요? 네, 아우 좀 주세요. 요,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멍멍. 자, 나트랑에는요, 해산물 뷔페도 많고 바베큐 뷔페도 많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서 바베큐 뷔페는 다 제끼고 일단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관운인 바베큐 전문점인데요. 자, 일단 이곳에선 어떤 음식들이 있고 어떤 맛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자구. 먼저 이곳에 오려면요, 시내에서 택시를 타야 돼요. 거리가 꽤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비 한 3,000원 정도 예상해야죠. 배고파요. 쿠키를 먹어야겠어요. 여기서부터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맞다구. 베트남 물가 절대 싸지 않아요. 이런 레스토랑에 오면 기본적으로 한 3만원 또는 한 4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시그니처 메뉴 하나 시키고요. 사이드 메뉴 3개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사이드 메뉴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귀찮으니까 다른 건 다 제끼고 우리가 시킨 것만 얘기해 줄게요. 일단 사이드 메뉴, 그 바베큐랑 같이 먹는 베트남 전통 빵이 있어요. 그거랑요, 구운 파인애플 그리고 새우가 들어간 전통 샐러드 시켰습니다. Hey, excuse me, ready to order now. 여기 먼저 간다. Okay, we're going to order number 2, the signature, the BBQ dish, right? And you get to choose 3 side dish, right? The side dish here, we'd like to take one, bambao, pineapple, and the fried shrimp. Okay, and with the drinks, 2 draft tiger beer, the... How big is the small size, the medium size? Sorry, no tire, only Budweiser. Do you guys have the local beer? Local beer? Saigon beer? Okay, 2 Saigon beer. Okay, and 1 Coke, please. And 1 steamed rice. Those one, cut three? Huh? Cut three pieces? Okay, thank you. Yeah.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자, 저는 자본주의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맛 표현을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3만원 주고 이 정도 퀄리티의 바베큐 립을 먹기에는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식 맛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유명하다는 저 빵은 생각보다 느끼해서 맛이 없었고 그나마 파인애플을 고기에 얹어놓으면 조금 먹을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이 오는 그 새우 이상한 그 샐러드는 정말 더럽게 맛이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입맛이었고요. 그래도 우리 라이가 정말 배고팠고 잘 먹었습니다. 우리 라이가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로서 기쁘더라고요. 이 정도의 음식 베트남에서 3만원 정도면 한 번쯤은 충분히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구. 누구 김나잉. 그래서 이 바베큐집 음식 맛 어떤 거 같아? 대답해주세요. 맛있어. 맛있어? 자, 10점을 준다고 하면 몇 점을 줄 거야? 이게 몇 점이에요? 손가락 보여주세요. 짜잔. 자,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9개. 9점입니다. 김나잉.